손가락 하나 잘렸어 지금. 안녕하십니까. 이제 여성 후신술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배워봤는데 요즘 이제 여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 사람이 뭘 들고 있으면 어떡해. 이거 들고 있어. 아니 뭐 이런 야구방망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닐 수가 없고 흉기. 흉기. 흉기에 대한 두려움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흉기든 괴한이고 최대한 이제 엄청난 트레이닝을 겪은 선수로서 네. 흉기든 그 괴한을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미 비었어. 이미 비었어. 다리가 비었어. 다리가 비었어. 이렇게 해? 다리 쓸. 아니. 요즘에 문제였던 게 뭐냐면 일본 애니를 많이 본 사람들. 아니 아니. 그 양쪽으로 다 간 거 아니야? 오케이. 오케이. 아까처럼 해. 아니 왜 화내? 잠깐만. 누나 왜 화내? 아 잠깐만. 나 무서워. 어? 어 이미 비었어. 잠깐만. 잠깐만. 비었어. 비어. 아? 아까처럼. 잠깐만. 잠깐만. 이렇게 이렇게. 알았어. 팔짱 그만. 오 잠깐만. 오. 아 제가 너무 방심한 것 같아요. 손가락 하나 잘렸어 지금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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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쩔 수 없다 이거. 결국 좋은 건 도망이죠. 도망? 네. 나는 싫은데. 근데 요즘에 좀 싫은데. 그런 말들이 있어. 운동을 조금 하신 분들이 정의감이 또 있다 보니까 저런 애가 걸리면 난 걔를 죽이겠다. 그런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좀 조언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한테 일단 공간을 막 없지 않나요? 이 길이도 있고 굉장히 날카롭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달지 이렇게 달지 사실 몰라요. 스치기만 해도. 어떻게 온 거에 따라 다 진짜 네. 것 같아요. 도망이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좋아요. 일본 제일 도망인 것 같습니다. 어. 근데 또 우리 사부님 같은 경우에는 다르잖아요. 사부님은 또 어떻게 할까요? 어, 어떻게 할지 모르지. 그냥 피하지. 잠깐만 나 좀 무서워. 잠깐만 눈빛이 강한 만큼 보여주세요. 잠깐 누가 걸어다닐 때 이러고 걸어다닙니까? 아 잠깐만. 아니 나 못하겠는데 진짜로. 사모님 평소에 이렇게 걸어다니세요? 아 역시 격투가는. 자 이쪽 손 이쪽 손 빼 이쪽 손 빼. 이거는 현실적인 조언 해주시죠. 한 번 더? 한 번. 잠깐만, 잠깐만. 리버션.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서 뭐가 될 줄 알았냐면 이렇게 오면 이게 될 줄 알았고 아. 이렇게 오면 이게 될 줄 알았어. 아. 그러니까. 근데 거의 현실이 막 이거니까. 그러니까. 어떻게 해야 돼?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아 진짜 저런 애가 있으면 저희 계산은 딱 로키한테 주고 딱 해야만 되겠다. 뭐 의자 같은 걸로 진짜 하든지. 근데 이게 사실은 멋없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사야죠. 방법인 것 같아요. 사야죠. 약간 자존심 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. 그냥 어쨌든 마음이 건강하게 운동하시면 됩니다. 집안에만 계시고 그러면 뭐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괴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운동할 수 있어요. 예? 사부님 잠시만. 그럼 오늘의 호신술은 도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던 괴한을 만났을 때 도망가는 걸로. 감사합니다.